자, 그러면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검토 좀 해보죠. 1번에서 능률성, 안전성, 그러면 최유형이니까 능률성. 3번 임목은 토지와 불리 양도할 수 있다. 5번 위치 나온 부동산 어떤 특성이죠? 부동성이죠. 위치 평가할 때는 용도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주거용이나 상업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2번에 3번. 제거하여도 손실이 없다. 그럼 이건 동산 정착물. 동산. 4번.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 그럼 뭐죠? 복합 개념. 5번. 생산 요소 상품. 그러면요. 경제. 3번. 부동산의 특성에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개별성. 니은 뭐 일몰값이 곤란하다. 개별성. 1번.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독점화. 그러면 개별성. 2번. 관리가 필요하다. 영속성. 뭐 공익 이런 말 나오면 부증성. 개발이 완수. 부동성. 5번. 최유유이용이 되겠다. 그럼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인데 경제적 공급이 필요하, 성립 근거가 된다.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4번에 1번에 특성에서 지역 나오면 부동성. 2번도 마찬가지로 국지 지역 나오면 부동성. 4번 영속성이면 감가상각 배제. 소유와 이용 분리. 그럼 어떤 특성? 영속성. 5번 뭐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 그럼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특성? 부동성. 5번의 기억법. 지적분에 등록되냐 등록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왔으니까 포락지 사유지였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됐다.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그거죠. 포락지.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니은 만조에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사이는 빈지. 그다음에 수로 뚝 이런 것들은 뭐고요? 국어. 1번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몇년 이상? 8년 이상. 미음번. 주택 쓰이는 한개 동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은 뭐거나, 그럼 하나밖에 없네. 뭐죠? 다중. 자, 비읍번. 세분된 지역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는 이행지. 자, 6번. 기역.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미음번.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 돌려주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요? 환지. 지금 만조와 간조 사이는요, 간석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시행자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근데 건축물의 소유권은 넘어간다, 주택을 분양받은 자. 자, 미음번 개발되기 전 상태 토지는 소지. 비읍번 660제곱미터 이하면은 뭐거나 뭐거나 중에서 다세대와 다가구 중에서 4계층 이하인 것은 다세대.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잖아요. 네. 그 660제곱미터 이하의 3계층 이하인 것은요, 다가구 순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7번, 1번. 가격이 올라와서 공급량이 증가했다.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가격 때문이니까 공급량 변화. 2번. 원자재 때문에 변한다. 공급선 자체 아니면 상. 공급선 자체. 비읍번. 가격 때문에 양이 변한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하니까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가격 때문이니까 곡선상. 4번 소득이 증가해 수요량이 변한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 변화, 곡선 자체. 5번 임대료가 올라서 다른 지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임대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 다른 지하가 무슨 재화죠? 대체재. 무슨 효과? 대체 효과. 8번에 1번 중요하진 않지만 공급가격, 공급자는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니까 이 가격은 공급자의 최소한의 가격. 이번에 시점, 그럼 유량, 저량,
절약, 존재면 수요 공급, 있다는 얘기. 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있다는 얘기니까 공급. 절약의 공급이지요.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유가에서 아파트 소비량은요. 비싸니까 그거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감소하고 대체 소비량은 증가. 4번, 시장의 공급은 개별 공급을 수평적으로 산 거다, 합친 거다, 다 더한 거죠. 5번, 부동산 공급의 부정성 때문에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개별성 때문에 독점, 비독점, 독점. 9번, 기역번. 아파트 가격이니까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상. 니은번 대체주택 가격 상승이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대체재가 비싸면 그거 안 산다 해당 상품 산다 좌측 우측 우측 디귿번 매수자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면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곡선 자체 이랬다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좌측 우측 우측 1번, 건축이니까 수요 공급, 공급이고, 그리고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니까,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아니지요? 이외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이다, 좌측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공급 증가니까 어느 쪽? 우측. 미음번 건설업체 수 증가면 건설업이니까 수요 공급 공급 이것도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자체 우측 좌측 우측 그럼 규제가 완화되면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가격이 아니니까 곡선 자체 좌측 우측 우측 금리가 하락하면 이것도 금리니까 가격이 아니니까 곡선 자체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우측 좌측 우측 자, 10번. 공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1번. 재건축의 용적률이 강화되면 공급이 좌측, 우측, 좌측. 2번. 건설업에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곡선 좌측. 3번. 부담률이 커지면 공곡선 좌측. 부도율이 많아지면 공곡선 좌측. 5번. 수가 많아지면 공곡선 우측. 자, 13번에 1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죠? 근데 같으니까 가격은요, 불변. 2번. 공급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요, 상승. 양은요, 증가.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완전 탄력적이니까 가격은요, 불변. 양은요, 증가. 4번 공급 감소, 수요 감소 나왔으니까 양은요, 감소. 가격은 지금 어디가 작다고요? 공급 감소가 작다. 어디가 크다고요? 수요 감소. 그 수요 감소만 가격은 하락. 5번 공급 감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하락. 공급 감소가 가격은 상승인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인 거죠? 그럼 가격 상승폭은 비가 더니까 비탄력적일 때 가격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적이죠? 그러면 가격 상승폭은 작다. 그럼 감소니까 균형량은 증가 감소, 감소인데 가격 쪽은 작고 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는 크다. 됐나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파른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완만한 거니까 뭐의 변화가 크고 양의 변화가 크고 가격 변화는 작고 14번에 1번 공급 불변 수요 감소니까 안 사니까 가격은요? 안 산다 가격은 하락 감소니까 양은 감소 2번 수요 증가 공급 탄력적 쪽에 되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 그럼 가격 상승폭은 크다, 작다? 탄력적인 양의 변화가 크고 가격 변화는 작다. 가격 상승폭은 작고
양은요, 증가니까 증가한데 탄력적이니까 많이 적게 많이. 그러면 균형량의 증가폭은 크다 작다 크다. 3번 공급 증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 그럼 결국 어디 증가? 공급 증가면 가격은요, 하락. 양은요, 증가니까 양은 증가. 3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이지요. 그럼 수요가 늘면 가격은요, 상승. 하지만 양은요, 불변, 일정. 5번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 어디 감소지요? 어디가 더 많이 감소했죠? 공급 감소. 공급 감소가 크단 얘기지요. 그럼 가격은요?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바로 나와야 되지요. 양은요? 감소. 아,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머리가 터져요? 네. 자, 15번에 1번.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급은 비탄력적. 2번. 단기는 비탄력적. 3번. 공업용은 주거용보다 비탄력적. 4번.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5번. 수요 탄력성 뭐가 중요하다? 대체재. 16번. 가격은 10만큼 올랐는데 양은 더 많이 줄었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소득은 10만큼인데 양은 1만큼이다. 소득은 증가했는데 수요는 감소했다. 정상재, 열등재, 열등재. 그럼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는 오히려 수요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재와 대체재. 17번. 상향시장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 회복 국면에서 누구 중시? 매도자. 자, 부동산 경기면 DTI, LTV, 국가의 정책이 났으니까 무작위. 5번 거미집이론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뭐죠? 수렴. 18번에 회복기 했으니까 순환적 변동. 4번 불황에 강한 시장 그러면 안정시장. 5번에 이게 지금 거미집이론에서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지. 어디 앞에 있는 숫자? 그러면 P가 2니까 2로 다 약분해 보면 수요 쪽은 1, 공급 쪽은 2.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수렴. 19번에 2번. 가치 상승분이 작으면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상향여과, 하향여과, 하향여과. 3번은 중요하지 않지만 매도인들은 일단 시간이라면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우. 하향, 매수인들을 올린다, 우상향. 4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나온 것까지만 반영되는 거죠? 그럼 내부 정보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5번,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하는 거죠? 이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 20번에 1번, 부동성 때문에 시장을 지역적 세분하면 동질이질, 동질. 대체성은 크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크다. 5번, 2번, 이자율 하락하면 임대인들은 전세 선호, 월세 선호, 월세. 3번,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발생,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 4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즉시 가격에 반영. 그럼 공표된 것으로는 초과율은 없다. 5번 모든 투자자의 기회비용이 동일하면 초과율은 없다. 그럼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23번에 2번 준지대는 영구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차액지대는 소송비 아니면 비옥도, 비옥도. 4번 최소한의 지급액은 뭐죠? 전용수익. 5번 절대지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소유. 24번에 입찰지대 그러면 최대 금액 초과율 나면 0. 5번에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가까울 급할수록 도심 입지 외곽 입지 도심 입지. 그럼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완만하면 외곽 조방적. 25번 최저 주거 기준은 어떤 법에서? 주거기본법.
투기 과열 지구는 어떤 투기라고요? 주택. 26번. 부의 외부 유가에 대해서 규제하면 공급. 부의 유가를 막으면 공급 감소. 그럼 가치 상승. 2번. 정유가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외부 유가는 부동산의 어떤 특성? 부동성. 그리고 옛날 사람으로 한다면 인접성. 5번. 부의 유가를 시장에 맡겨두면 과다 과소. 안 좋은 건 많이 나와서 문제죠. 과다. 27번에 1번하고 4번. 공공재 시장에 맡기면 돈 내고 이용한다. 무임승차. 무임승차. 그 얘기는 과다 과소. 과소. 2번 부의 외부 효과. 그럼 사회는 손해지요. 그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 감소 증가. 28번에 2번 부담금 보조는 직접 간접 간접. 3번 도시가 무질서로 커지는 걸 막는 정책이 뭐였죠? 개발 제한 구역. 4번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 29번에 1번 공급이 비탄력적에서 세금 얘기 나오면 공급자 부담이 크다. 그럼 전가는 많다, 적다, 적다. 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는 세금 안낼 거죠? 그럼 세금이 부과돼도 임대료는 불변. 이해 되신 거죠? 4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는 증가 감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 공급 감소. 경제적 손실 발생. 5번 공급을 늘리면 임차의 탄력성은 크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전가된 현상은 크다 작다 작다 완화. 이렇게 써볼까요? 공급을 늘리면 수요 탄력성 커지나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전가되는 걸 줄일 수 있나요? 30번에 1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세금에서 이런 말 나왔어요. 어떤 말이라고요? 공급자 전부 부담이죠. 전부 공급자 부담. 자원 배분 왜곡 없다. 3번 공급을 늘리고 차등 과세하면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4번 투기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건 양도소득세다 아니면 보유과세다. 보유과세다. 5번 수요 완전 탄력적. 세금 부과 나왔지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소비자는 세금 내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은 불변. 31번에 3번 보조. 그러면 장기는 공급이지요.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할 때 임차인 부담은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부담은 크다 작다 작다. 32번에 1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 여기도 세금 나왔네요. 무슨 얘기라고요? 소비자는 세금 내지 않는다. 임대료는요, 불변. 2번 보조금이 지급됐다. 공급 나면 공급이 비탄력적하면 공급돼도 어떤 말 붙여요? 보조됐으니까 공급 증가. 그럼 비탄력적이란 말은 뭐죠? 공급이 나오기가 어렵다. 수요는요, 증가. 탄력적이면요, 수요는 많이 는다. 그럼 임차인 혜택 나왔으니까 가격 따지면 되는 거죠?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임차인 혜택이 크다 작다 작다. 3번 공급 완전 비탄력적. 규제 임대료 신선도 낮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공급 뒤에 또 어떤 말 붙여요? 공급 감소. 완전 비탄력적 무슨 얘기라고요? 공급이 줄지 않는다.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한다. 4번 공공 임대차를 공급하면 그럼 공공의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전체량은 변함이 없다. 불변이지요? 공공이 한 만큼 시장 못하니까. 5번 임대료 상한이 시장보다 낮게 설정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 부담은요? 이런 건 하도 많이 보다니까 그냥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낮게 하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오히려 줄지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크다. 좀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장기니까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그럼 공급만 갖고 판단해 볼까요? 낮게 설정하면 공급은요, 감소. 그럼 가격 올라가니까 임차인 부담은 크다. 33번에 1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만 한다. 공공택지 외에서도 한다. 외에서도 한다. 그리고 3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뭐만 적용한다? 건축비만. 토지는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관광특구의 공동주택 50층 이상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34번에 3번 보조하면 장기가 뭐죠? 공급 증가. 36번에 기억번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실현 승률이 크다. 투자한다? X. 실현 승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니은 법 위험이 크면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높게. 디귿 번 인플레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다? 인플레 위험. 니을 번 높은 승률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 선호형. 미음 번 요구 승률은 어떤 위험 때문에 커진다? 체계적 위험. 비읍번 분산 편차는 수익 측정, 위험 측정. 39번에 1번 수년가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는 수입이 세전 세후 소득을 언제로 현재 가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2번 지분 배당이니까 LG 전이니까 세전. 3번 수년가법의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니까 4번 수년가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 해야 한다. 5번 동일한 투자 안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내부 수익률. 40번에 1번 수년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어떤 수익률 때문에? 요구 수익률 때문에. 그럼 2번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좋다.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좋다. 초기에. 그렇다면 초기에 많은 것이 내부 수익률이 높다 낮다? 높다. 3번 채무 불이익률에서 경비가 있다는 얘기는 경비를 아직 안뺀 거죠? 그럼 어떤 소득에서? 조소득에서. 4번 수년가에서 플러스면 투자한다. 마이너스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년가가 여러 개 있으면 가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이라고 하는 말을 가로쳐야 되는데, 네.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5번 개별 자산에서 피할 수 있으면 체계 비체계 비체계.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혹시 틀린 문제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5단 노트 작성해 보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